여기는 월 출산의 고장 영암. 영암에서 만난 부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마당을 희한하게 갖고 놓으셨더라고요. 맨발로 다니세요? 습관화가 되면 신발을 신기가 싫어요. 신발을 신으면 답답하니까. 그럼 이게 지금 다 맨발로 걸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예. 돌을 넣으면 지압이 되죠. 아. 지압이 되니까 건강에 좋고. 1년 전 서울에서 영암으로 귀촌하며 새로 집을 지었는데 그때 함께 조성한 게 황토밭과 이 지압길. 아침마다 이 길 따라 맨발로 만보를 걷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한 결과입니다. 이만기 장단지라 그래. 아버님보다 근육이 더 두꺼우시거든요. 네. 저는 세 달이고. 세 달. 비교가 많이 되네요. 손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밟으면 시커네요. 우리는 더 뾰족뾰족 골라서 이렇게. 아, 뾰족한 거 골라서 밟으세요? 네, 더 시원해. 감독님도 이제 맨발로 해보시면은 느낄 겁니다. 네. 오. 아. 여기서. 몇 백만 원짜리 지압 받으신 거야? 아. 벌써 아픈데요? 어, 여기는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아. 진짜 해보면요 몸에 변화가 와요. 아. 오. 밟는 데마다 아픈데요?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갑상선 암 수술해가지고. 네.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다른 게 몸의 다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죠. 지금은 그러면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예.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 그 건강한 옷이 거의 다 찾았어요. 암 수술 이후 그녀를 괴롭혔던 고혈압, 고지혈, 골다공증 때문에 매일 한 움큼씩 먹던 약도 딱 끊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만난 최경숙 씨는 여전히 맨발. 맨발 동호회. 네. 맨발로 올 수상은 천왕번 가요, 오늘. 맨발로요? 네. 여기 되게 험한 산 아니에요? 험하죠. 동행이 있으시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침.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회장님이세요? 예, 네, 회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동호회 회장님이요. 4개월. 4개월? 네. 전 3년 됐어요. 3년? 네. 그래도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발가락 형태가 안 좋았었는데 제대로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사랑을 이어요. 이어요. 여보, 파이팅. 여보 잘 만나서 잘 돌아가세요. 멋진 선행하세요. 아, 오늘 같이 안 가시나 봐요. 아, 저는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네. 아, 아쉽네요. 한번 줄이라 했더니. 자, 잘 다녀오세요.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폭발하는 장단지 파워. 거침없죠? 돌토장인데? 아, 예, 저는 숙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맨발로 산으로까지 오르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진해. 아, 여기 진해가 많아요? 네, 진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맨발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뱀도 자주 출몰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야생. 여기서 슬쩍 맨발 걷기가 안전한 운동인가 싶은데요. 보면 이런 거는 장비를 요거 산행 보수 작업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전 수칙이 우리 탄산품 주사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가시는 분이 그걸 잘 봐야겠네요. 그래서 맨발을 걷게 하면은 앞에 보는 각도가 있어요. 앞을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앞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혹시 이제 그런 물체가 있으면은 피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안전수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요. 건강을 위한 건데 안전이 바탕이 돼야죠. 근데 어쩌다 신발을 벗게 되셨나요? 무릎 관절이 좀 아팠어요. 아까 잠시 쉬었다가
이 맨발 걷기를 듣고 우연히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고 오면은 진짜 좋아요. 이 관절이 안 아프더라고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효능을 본다는데 그게 다 지구의 기운을 몸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랍니다. 나왔다. 오늘 직접 봤는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봐도 이렇게 항상 올라가거나 덜 나왔는데 오늘은 나오는 걸 직접 봤어요. 일단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측면에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여기 이분들처럼 아침마다 맨발로 산행에 나설 정도가 되려면 기본부터 충실하게 내게 맞는 운동인지 살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사람 발만 쳐다보고 가던 일행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던 바로 그때. 어떻게 올려놨어? 대단해. 오늘 산속에 탑이 있어요. 네. 저기 보이잖아요. 마일리에선 저기. 저기 저 범이야. 아, 네. 불상도 있어요? 저기 타고. 저. 지금 저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마이블. 마이블. 하늘에. 3층 석탑을 내려다보고 있는 돌부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석탑과 석불에 이런 구도가 기획된 거라면 정말 통이 큰 사람의 아이디어겠죠? 잘 났죠. 여기서도 단체 사진 하나 찍어야지. 네, 몇 판 눌러주세요. 자, 찍습니다. 네. 와, 이거 강제음보가. 강제음보가. 이 마을 석불의 높이가 이제 불상 높이는 8.6. 불체 불스 부처님 신체 높이 7m. 그런데 머리가 상당히 좀 크죠. 우리나라의 국보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높은 곳에 돌부처를 새겼을까요? 그 마음 봄바다 오르고 또 오르는 중입니다. 그렇게 거듭된 맨발 산행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힘든 맛으로 다니는 거죠. 힘든 맛은 뭘까요? 이제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가면 그림 있어요. 사실 이 길은 지난해 새로 열린 등산길. 상수원 보호를 위해 30년간 다쳤다가 하늘 아래 첫 부처길, 그러니까 방금 봤던 마의 열의 좌상을 만나러 가는 길로 단장을 마쳤다는군요. 와, 너무 편하다. 잠시 열을 갖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와. 네. 상토길은 평평하니까 그 기운이 올라오지만은 이 산은 올추산은 특히 길을 받아 맥반석이 많은 길을 받기 때문에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맥반석 터졌잖아. 맥반석 터졌. 네, 맥반석. 이런 구멍은 어떻게 파인 거지? 올추산 산지 봤죠. 아, 발이 반딱반딱해졌어요. 오일 발랐어. 여기까지 나무 아래 올라가서 나무에 내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바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월추산이에요. 이제 바위산. 지금은 나무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월추산이 숲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서 소나무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가려졌지 않습니까? 월출산은 평야지대의 우뚝 솟은 바위산. 바위 능선을 따라 기운이 휘오리 치는 듯합니다. 맨발 등정은 그 기운에 맞서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이정표. 여기 고인돌 바위.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로 가면 미스코리아. 좀 좁긴 한데요. 아, 그쪽으로 다른 명 들어가고.
나 이쪽에 살래. 미스코리아 사이를 보고 있는 사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 이 사이를 통과해야 미스코리아. 네. 간신히 빠져나가. 그렇게 한바탕 웃고 떠들면서 바위들과 눈 맞춤 하다 보면 월출산 최고봉인 천왕봉도 멀지 않습니다. 정상이 가까울수록 경사도 급해지지만 오늘처럼 구름이라도 덮여있는 날엔 미끄럽기가 말로 다 못할 지경입니다. 진한 곰탕입니다. 곰탕이라고요? 예, 진한 곰탕 국물이 와버렸어요. 시야가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 진짜 시야, 저기 사자봉이랑 멋있는데. 문제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는 맨발 고수 뒤에 간신히 따라붙은 제작진. 그 자세가 엄청 좋대요. 아픈 환자분들도 그 자세를 갖고 많이 낫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올라가세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 완전 쉬어요. 저 완전 쉬어요. 너무 달가신다. 큰 사람 다 타봤는데 어피산 네.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힘든 산이 맞는 예, 거죠? 힘들어요. 네. 예, 힘들어. 안 힘들어. 그렇게 날망다니지. 아니요. 산 힘들어요. 카메라 안 찍으면 이리 줘요, 내가 볼게. 하나만 걸어도 네. 힘들 때는. 여기가 제일 힘든 구역이요. 아,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천왕봉 올라가면 아니,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진짜, 진짜. 아, 진즉 주시지. 네. 아이. 난 돈 벌었습니다. 카메라 얻었을까? 여기서 갈 길은 오직 하나. 그저 묵묵히 앞서가는 저 맨발만 보며 전진하는 것뿐.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여보세요. 아. 여기는 점사. 천왕봉. 해발, 해발, 809m. 여기,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머, 선배 오셨나 봐. 구름 따르러 오셨대. 어머, 바람자로 넘어왔어요? 아니, 없어. 어머. 그러니까 혼자 다녀요. 어머, 어머, 세상에 대단하시다. 아니. 맨발로 오신 게 대단하죠, 거의. 그럼, 그 대단하지. 한 4-5시간, 6시간까지는 등산해봤으니까. 근데 또 맨발은 안 돼. 아, 그 저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맨발. 등산객 도움으로 기념 촬영도 완료. 상모아가. 오, 양도가 좋은 상모아가. 바나나. 양도가 바나나 꿀이라 하네요. 꿀. 응. 야, 물오른 영암 무화과로 갈증을 달래는 순간.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고 우와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풍광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한 발 한 발 다지듯 달려온 길이기에 더 애틋하고 뿌듯했겠죠. 그 길을 감당해준 맨발들. 발바닥이 왜 대단해 보일까요? 이 높은 데까지 오는 노는 자체가 대단하죠. 발바닥 너무 더러울 것 같아. 발바닥이 너무. 저는 약간 안 믿는 것도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 어느 순간 가다가 신발 신겠죠 이랬는데. 아, 우리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그런 건 없어요. 기분 좋지요. 내가 살아있는 느낌. 건강해졌구나. 예, 네. 건강했다는 느낌을 갖지요. 맨발로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런 느낌을 모를 겁니다. 이 좋은 경치를 보시면서 맨발로 월출산을 한번 오셔보면은 예, 정말 좋은 길을 받고 예,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출산의 기운 머금은 맨발 덕분에 오늘 또 한 뼘 건강해졌을 겁니다.